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내외 최신 재활 기술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2 재활 복지 박람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국내외 최신 의료 재활 기술과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리케어 2022 재활 복지 박람회가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메사K와 복지TV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재활복지박람회로 재활복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를 슬로건으로 올해 처음 개최됐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지금 아주 오랜만에 행사를 좀 개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재활에 대한 필요성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행사를 먼저 기획하게 됐었고요. 또 하나 재활 관련한 우수한 제조기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확대를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VR과 웨어러블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접목된 재활 의료기기 등이 전시됐고 심리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이뤄졌습니다. 코트라 주관으로 북미와 유럽 등의 의료기기 수출 상담회가 마련됐고 아프리카 정부 인사를 특별 초청해 국산 의료기기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국외 수출 판로 개척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활 및 복지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학회와 컨퍼런스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구성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찾은 일상, 모두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따뜻한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부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24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복지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각 지자체가 조속한 사업 안내와 지급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지하철의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개찰구가 출퇴근 시간처럼 많은 인파가 몰릴 때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많은 인파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교통약자 개찰구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4일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서울교통공사 건축처와 전자처에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는 통일된 시각적 요소를 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된 교통이동수단으로 지하철과 전철이 버스와 자동차 다음으로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교통약자 개찰구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통약자 개찰구의 경우 일반 개찰구와 달리 양방향으로 출입이 가능한데 출퇴근 시간에는 한 방향으로 몰려 사람들이 이동을 마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서울교통공사의 교통약자 개찰구가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시각적 요소를 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인성 있는 요소를 배치해 최대한 장애인이 교통약자 개찰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이번 개선 요청과 함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인과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안전과 영양을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본격적인 확대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법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늘릴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전국 18곳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5년 내에 전국 모든 시군구로 늘릴 예정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급식을 주는 기관을 관리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34곳까지 늘었습니다. 센터에 지원을 받은 어린이 수는 6만 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11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법 개정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도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서 지원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7월부터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 6천 원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입니다. 전국에 있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3천 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예산 18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론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되새기는 공론화 학교가 개설됐습니다. 보도에 정은선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한국공론포럼은 의정부에서 전국 최초 공론장 설계와 갈등조정학교 기본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그들의 삶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면서 시민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그 힘을 형성해가는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생활상의 많은 문제를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시민의 권력을 스스로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가와 시민이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훨씬 더 바람직한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공론장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후원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본 교육은 주민들이 공론장을 개설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전문가 양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갈등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자발적 공론장을 통해서 많은 갈등들이 해결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많은 시민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대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 해결을 고민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공론장 설계라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 앞에서 시민들은 진지합니다. 스스로가 삶의 주체임을 확인하며 논의를 통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연습을 합니다. 공론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끄럽다는 의미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위정자들과 행정가들이 만들어진 공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좀 변화의 시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공론화 학교가 새롭게 우리나라의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는 노력,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만들어갈 발전된 사회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들어보셨나요? 노후된 학교를 미래와 꿈을 잇는 친환경 디지털 공간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총 18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정된 한 학교에 권용찬 기자가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극도의 혼란기였던 지난 2020년 입학해 잃어버린 2년을 경험해야 했던 고3 학생들에겐 코로나 학번이라는 신조어가 따라붙습니다. 일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권예나 양 또한 그중 한 명입니다. 학교 등교도 많이 못하고 여러 활동들도 못해서 되게 아쉬움이 컸는데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재밌는 수업들도 많이 하고 뷰티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각 학교들이 일상의 모습과 함께 활력을 되찾아가는 가운데 고양시 특성화 명문으로 꼽히는 일산고등학교는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며 더 큰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40년 이상의 노후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바꾸기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그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아서 환경적인 그린,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그 다음에 마을과 함께하는 융합적인 형태의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학교 모습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조리, 제과제빵과 뷰티 디자인 등 총 6개 학과의 현장 실무 중심 교육으로 졸업 후 취업과 진학 모두 두각을 보인 일산고등학교는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과 함께 1956년도 개교 이래 꾸준히 축적된 휴먼 파워까지 더해 더 큰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산고등학교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사회 곳곳에서 많은 동문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산고등학교 운영위원이자 경기도 도의원 당선자로서 이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프로젝트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산고등학교 화이팅! 대대적인 학교 재건축과 미래형 시설 구축은 물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더해지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갖는 희망의 기대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충남 아산시 공세리 성지성당에서 성체거동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아산시 공세리 성지성당에서 공세리 성지성당 주관으로 성체거동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성체거동 행사는 성체를 모시고 성당 밖을 행렬하는 대표적인 가톨릭 전통 문화로 공세리 본당과 합덕 본당이 함께 성체 거동을 이어온 전국 유일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산시 국악인협회는 행사에 참석해 재능 기부를 통해 공세리 일대를 돌며 문화적인 행사로 퍼레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세리 성당은 원래부터 성지로 유명한 지역이고 여러 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여기 행사에는 한 2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아산시의 문화재로 지금 등록하기 위해서 여러 이 신부님들과 합덕성당 신부님들과 천주교 신부님들이 많은 노력 끝에 오늘 이 큰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아산시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저희 아산시 국악협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후원하겠습니다. 이날 행사로 공세리 마을에는 문화의 거리로 변신하였고 재능 기부로 행사에 참여한 풍물패들은 흥겨운 풍물놀이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경화 기자가 전합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을 위해 출범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연계망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해 효율성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남도청에서 기념식을 갖고
도민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문 낭독과 유공자 표창, 위원회의 1년여간의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시청과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종합안전대책으로 고독사와 보이스피싱 등 660여 건의 어르신 치안 문제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섬이 많고 고령화라는 전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경찰관이 활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을 드론이 대신 순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내비게이션을 통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1년 만에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보다 친숙한 모습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사권과 예산 문제 등 자치경찰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어 제도 개선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화입니다. 전통적인 한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김현지 작가의 작품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지 특유의 따스함과 입체감이 느껴지는 예술의 세계. 한지의 조형적 아름다움이 예술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여수 미술관에서는 한지 조형 작가 김현지의 인식의 경계전이 열렸습니다. 작품 20점이 모두 한지로 제작해 자연의 색감과 멋스러움이 그대로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전통 소재 한지로 작업을 해온 김현지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적 영감이 더해져 소박하지만 현대적인 감각이 담긴 한지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한지를 소재로 해서 한지 조형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면과 외면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항상 한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런지 제 작품에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나 그런 주제를 전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소재라서 작가로서 저한테는 참 매력적인 소재예요. 한지를 자르고 꼬아서 선을 만들어 붙이는 기법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멋을 살린 섬세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이처럼 작가는 전통적인 한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선을 통한 자신의 내면과 외면의 경계를 되짚어보는 모습을 보여줘 흥미롭습니다. 한지의 선에 따라서 시선을 이동하시면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경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전시를 관람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지를 소재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좀 한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색다른 느낌의 작업을 통해 현대적이고 입체적으로 풀어낸 한지의 숨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2일 고용정책심의회의에서 더 많은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1차 국민취업지원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구 기준 재산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은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 촉진 수당 50만 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 수급 대상은 종전 재산액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유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는 연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영구적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구직 촉진 수당을 받으면서 월 54만 9천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감액됩니다. 만 15세에서 17세 청소년 부모와 위기 청소년도 청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제도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이며 전국 최초로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했습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초기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오브제로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은 출산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재활복지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던 2022 재활복지박람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복지사업 경쟁력 강화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사업기회 확대 기회 효과도 거둠과 동시에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처럼 아동과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여러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기술과 복지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